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칼 고르는 방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숫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숫돌 고르는 방법에는 칼 고르는 방법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칼 확인입니다. 이 칼 확인은 이웃님들께서 갖고 계신 이 칼 중에 가장 높은 경도의 칼을 기준으로 숫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칼에서 경도를 55에서 58, 58에서 60, 60에서 62, 그리고 62에서 65까지의 경도를 갖고 있는데요. 경도가 높을수록 숫돌의 능력을 칼에 맞춰서 올려주셔야 칼 연마가 쉽고 빠르게 연마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갈색 숫돌의 경우는 연마 능력이 약간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록달록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런 숫돌들은 일반적인 갈색 숫돌에 비해서 연마 능력이 좋습니다. 색깔별로 안내해드리는 이유는 각각의 숫돌마다, 숫돌 브랜드마다 그 회사에서 이웃님들께 제공하는 안내 설명에 숫돌 재원을 그대로 표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돌의 색깔별로 구분해 주시는 게 이웃님들께서 실패 없이 숫돌을 고르시고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웃님들께서 주로 연마하시는 칼이 이렇게 외날 칼인지 양날 칼인지에 따라서 숫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경도가 높은 칼은 이렇게 레진 다이아몬드 숫돌에서도 쉽게 연마가 되는데요. 앞에서 칼 경도를 말씀드릴 때 이 레진 다이아몬드 숫돌을 말씀드리지 않은 건 이 외날 칼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날 칼을 레진 다이아몬드 숫돌에서 연마하시게 되면 숫돌이 그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진 다이아몬드 숫돌에서는 날 끝을 세우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날 칼을 연마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외날 칼을 연마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연마 정도에 따라서 저처럼 뭐 수리를 자주 하신다는 이웃님들 가정하에는 외날을 연마하실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연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마성이 높고 여러 번 반복 연마에도 자주 숫돌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두께가 조금은 두꺼운 이런 숫돌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 경우는 한 달 반에서 한 두 달 정도 사이에 하나씩은 쓰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주 연마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연마력이 비슷하지만 이렇게 얇은 숫돌보다는 연마력이 비슷하면서도 좀 더 상위 브랜드인 그리고 좀 더 두께가 있는 이런 숫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숫돌 선택을 마치셨다면 이제 이웃님들의 주 목적에 맞는 사용처입니다.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이웃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웃님들 외에도 가정에서만 사용하시는 이웃님들도 있을 겁니다.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런 숫돌 라인업으로 결정하시고 구입하셔도 되지만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재연마 주기가 하루에서 이틀 또는 일주일 단위로 재연마 하시진 않고 보통 세 달이나 뭐 늦으면 한 반년 정도 만에 한 번씩 연마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웃님들께서는 고가에 이런 두꺼운 숫돌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성능은 비슷하지만 이런 얇은 약간은 저가의 저렴한 숫돌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중 마지막으로 입도 선택입니다. 입도 선택은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800에서 4000 정도의 입도만 사용하셔도 가정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400에서 8000 그리고 400에서 12000 정도의 입도를 선택하시면은 크게 날 손상된 부분의 재연마부터 자주 반복되는 칼의 재연마까지 고르게 연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약 10만원 정도 예산 안쪽에서 결정해 주시면 좋고요.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20만원 정도 선 안쪽에서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비용적으로 50만원 선 이상의 숫돌 구성을 하시거나 숫돌 입도 3만 이상, 뭐 2만 이상 이런 숫돌 구성을 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사실 실사용 용도라기보다는 약간의 퍼포먼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숫돌 구성에서는 논외로 따로 안내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석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석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게 맞다라고 정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천연석은 인조석과는 매우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석은 같은 종류라고 해도 그 능력과 그 성능, 그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석을 고르실 때는 그 용도에 맞게 매우 구체적으로 천연석을 선택하셔야지 후회 없는 고가의 천연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천연석은 사실 그냥 돌멩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천연석을 골라서 사용하시기보다는 인조석 중에서 사용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는 천연석을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칼 선택 방법에서 보여드린 안내 그림을 이번 숫돌 선택 방법에서도 만들어봤습니다. 필요하신 이웃님들께서는 영상 아래 자세히를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림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돌 평탄화는 매일 하실 필요 없고 할 때마다 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숫돌 평탄화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웃님들께서 원하시고 생각하시는 숫돌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셔서 즐겁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